국민의당 부평갑 지역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 다음으로 높은 곳이었다며 후보 경쟁력 부문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역대 인천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지역 개발 사업들이 인천시민의 삶을 파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며 시당 내 인천시 부채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개발 사업과 연루된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